올비가 뭔가요? 그런데 여러분 이 게이 세계는 탑하고 바텀이 있어요. 탑은 말 그대로 이렇게 쑤시는 입장이에요. 그리고 바텀은 받는 입장이야. 보통 공격과 수비 또는 남자 역할, 여자 역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남자 역할, 여자 역할은 이성에서도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고 탑, 바텀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근데 이 탑도 하고 바텀도 하는 사람을 올이라고 그래. 근데 이 와중에서 올 중에서도 올인데 탑을 더 많이 해서 올티, 올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올인데 바텀을 더 많이 해서 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올인데 바텀을 좀 자주 해. 나 바텀하는 게 좀 좋아 이런 사람인 거야. 근데 이제 우리 게이 세계에서 올비는 솔직히 말이 올비지 별로 쳐주지는 않죠. 차라리 바텀이 역삽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올비는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 바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야. 올비 바텀이 주 종목이지만 나보다 귀여운 사람은 박아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지. 나보다 끼순이다 이거 박아주겠다.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하필이면 바텀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박아주겠다 이런 의미에 가깝죠. 올비가 탑하는 경우는 진짜 100만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. 그러면서 올비라고 하는 거야. 탑부심 좀 부려보려고. 내가 아까 말했잖아. 게이계에서는 탑이 희귀하다고. 탑이 귀하다고. 귀한 손님이야. 완벽한 또 강탑은 또 드물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일 수도 있다는 걸로 자기를 어느 정도 어필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술수에 불과 지나지 않아. 탑은 못생겨도 인기 있어. 그런데 탑이라 그러면 좀 먹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. 근데 탑도 탑 나름이지. 근데 탑은 조금 그래도 뭐 다른 매력으로 어필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몸을 키운다든지 경제적 능력을 과시한다든지 뭐 그런 탑들도 있어. 오히려 탑은 나이가 많아도 좀 오래 팔려요. 바텀은 이제 어릴 때 좀 잘 팔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비지비실하지. 그래가지고 바텀이 나이가 들면 탑으로 좀 전향하는 경우들도 있어. 강탑이 됐다면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보겠다는 바텀의 뭐랄까 몸부림 같은 거랄까 그런 것도 좀 있지. 탑인데 소추도 인기 있어. 그런데 내가 아는 형 중에서 소추로 유명한 형이 있거든요. 근데 그 형이 또 인기는 있어 잘생겨가지고. 근데 막상 그 꼬춤기를 까본 사람들은 탑으로서 인정 못 해준다면서 연애는 잘 못하더라. 강탑 탑도 꼬셔서 뒤를 따먹을 수 있다. 그런데 맞죠 그런 것이죠. 게이 중에 탑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?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게이들의 마음속에는 소녀가 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소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죠. 왜 탑보다 바텀이 훨씬 더 하기 힘들고 아프고 번거로운데도 왜 탑이 많을까? 모든 마음속에 소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. 신기한 세계네요. 그런데 탑이 귀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탑이 훨씬 더 많대요.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. 근데 우리나라만 바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. 바텀이 유일하게 과부하된 나라 우리나라. 다른 나라는 탑과 바텀이 밸런스가 맞거나 아니 탑이 많거나 아니면 그냥 올들이 많대요. 그 소녀가 작을수록 인기가 있는 거거든. 그치? 나처럼 이제 소녀가 풍만하다 달린 소녀를 원한다 이런 탑들이 이제 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지.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의 게이들은 저게 여자야 남자야 해계망측해라 이러면서 이제 나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지. 그래서 내가 게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니까. 내가 일반인들하고의 그런 썸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. 썰 보면 막 일반 남자들하고 썰이 있잖아. 그럼 게이들이 되게 부러워해. 어떻게 일반 남자를 따먹었냐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게이들 사이에서는 나를 취급을 안 해줘 잘. 나 같은 걸 좋아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. 어린이는 소녀한테 잠식을 당했어. 저 손톱을 봐 이런데 그럼요. 저는 내면 속에 소녀가 500년 묵은 그 소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소녀가 아니라 아줌마가 앉아있다면서 이제 능구렁이가 아주 익을 대로 익은 녹 익은 소녀가 앉아가지고 이제 아줌마가 들어있다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손사슬을 치지. 어머 저기 보통 소녀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저 소녀는 500만 년을 살았어도 부족하다는 그런 소녀가 들어앉아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라면서 신녀석이 들어있다면서 무서워하지. 잠식당한 지 오래야. 난 영혼을 뺏겼어. 상담자 어린이는 내면의 남자가 쌀을 알갱이보다 작아졌다 그러는데 나한테 남자라는 그런 체취는 남아있지 않아. 이미 난 그 소녀에게 영혼을 빼앗겨버렸거든. 난 그 소녀가 내 인생을 잠식해버렸어.
나의 삶은 남자라고 할 수 없지. 곧 소멸될 거래. 난 머리만 기른다면 끝나. 나 이제 머리만 기르면 내면의 남자는 사라지게 돼.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머리만큼은 안 기르는 거예요. 머리 안 기르면 뭐해. 머리 긴 것처럼 머리 터는 게 예사롭지 않은. 터미네이즈 코베 나올 때 뭐 있어 보라.